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개체에서요. 테이블에 취업 추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순번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시고요. 기본 키로 지정하고, 그럼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 값에 가셔서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추천 일자 필드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그럼 기본값에 오셔서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는 함수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DAT 가로 열고 닫고 하셔서 어, 데이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음, 현재 작업하는 취업 추천 테이블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필드 크기를 8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에서 예로 해주시면 되는데 예가 되어 있네요. 번 필드. 네. 예,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화번호 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에는 음, 다음과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음, 문제에서요. 어, 전화번호 필드는 0 1 0라고 되어 있는데 010은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큰따옴표 묶어서 0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하이픈. 어, 010 입력하신 다음에 010은 문자열이고 8자리 숫자인데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필수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8자리 숫자를 0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빼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이픈, 음, 두 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빼기 기호 입력하신 거,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어, 조금 전에 입력한 하이픈 기호는, 음, 기호도 함께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세미콜론 하시고 저장하겠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세미콜론 하신 다음에 자료 입력 시 화면에서 샵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시고요. 이메일 주소 필드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 클릭하신 다음, 네, 화면이 지금 확대를 시켜서 잘리지 않게, 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어,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like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라이크. Like, 그 다음,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요. 별표를 앞뒤에 묶어서 사이에 골뱅이 기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졸업 예정자 테이블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필드 크기를 8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어, 유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죠?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추천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취업 추천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에서요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꿔 주시고,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졸업 예정자 테이블에 학번 필드 더블 클릭, 그다음 이름 필드 더블 클릭하셔서 두개의 필드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거.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오셔서요. 어, 필드에는 학번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음, 네. 살짝, 네. 어, 첫 번째 필드가 학번이 저장된다라고 하면 바운드 열은 1이 되게, 되고요. 조금 전에 가져오신 열은 2개죠. 학번이랑 이름 필드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학번하고 이름이니까 두개 필드. 그 다음, 열 너비는, 음,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시면, 목록 너비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목록 너비를 3으로 하실 거고요. 열 너비에 오셔서, 현재는 학번은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세미콜론 3이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목록값만 허용해서, 어,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목록 값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회 속성 설정하는 작업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에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현재 어, 취업 추천 테이블이 있고요.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졸업 예정자 테이블에 학번 필드는 취업 추천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 유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인데요. 채용회사 테이블을, 아니,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회사명, 음,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에서요, 데이터의 컨트롤 온본을, 회사명을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TXT 인사 담당자 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인사 담당자 명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 오셔서 폼 바닥글에 현재 TXT 회사수가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컨트롤 온본에다가 전체 회사수와 계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컨트롤 온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별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개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세번째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왼쪽 본문에 있는 레이블과 텍스 상자를 모두 선택할 거라서 왼쪽 눈금자를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셔 가고 본문에 입력된 모든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어, 형식에 오셔서 특수 휴가를 오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휴가를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오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을 완성하는 세문항 작성하셨고요. 음,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용 회사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그 다음 TXT 채용 구분 컨트롤에 대해서 어, 본문에 보셨을 때세 번째 txt 채용 구분이라고 했고요 채용, 컨, 어, txt 채용 구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하나 만들 건데요. 현재 선택한 컨트롤 상자의 필드의 값이 다음 값과 같다면 어떤 값이냐면, 음, 계약직이라는 값입니다. 어, 현재 선택한 어, 채용 구분이 계약직이라면, 계약직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계약직이라면, 음,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을 진한 바다색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한 바다색 3. 바다색에서 움직이셔서요, 색상명을 확인해 보시는데, 진한 바다색 3, 네, 찾으셨으면 클릭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채용 회사 폼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CMD 보고서를 단추를 클릭하면요, 채용 회사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 상자로 여는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고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저희는 매크로 하나를 만들 건데요. 보고서를 열 겁니다.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에 오셔서 채용 회사라고 선택할 거고요. 인쇄 미리보기라고 인쇄 미리보기 선택하시고요. 기본이 아니라 대화상자로 수정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채용 구분 필드의 값이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구분이 값이 같습니까? 정규직이라는 조건에 만족한이라고 어, 채용 구분이 정규직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출력이라고 저장합니다.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매크로 닫으신 다음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CMD 보고서의 명령 단추에 이번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출력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채용 회사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채용 구분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정렬을 추가해서요. 회사명을 선택하시고요. 어, 내림 차순이네요. 내림 차순 선택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리글 컨트롤에 페이지 머리글 컨트롤에 컨트롤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채용 구분 머리글로 채용 구분 머리글로 어표시되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본문의 경계 라인을 살짝 드래그하셔서 좀 너비를 만들어 주시고요. 어, 채용 구분 그니까 위쪽에 채용 회사 분류라는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언바운드 되어 있는 곳에 채용 구분 있다가 입력하실 거고요. 그다음 순번, 회사명, 인사 담당자 명은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순번부터 전화번호 어, 해당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아래쪽으로 채용 구분 머리글로 드래그 하십니다. 적당하게 높이 조절하셔서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채용 구분 머리글에 아, 페이지 머리글의 컨트롤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채용 구분 머리글로 이동하고요. 채용 구분 머리글 영역에 대해서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될 수 있도록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용 구분 머리글에 TXT 채용 구분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표시 예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그다음 채용 구분이라는 텍스트, 채용 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 한칸 띄고 콜론 한칸 띄고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n%. 아, 근데 채용 구분 다음에 대가로가 들어 있어야 되네요. 그럼 안쪽에 대가로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채용 구분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채용 구분 다시 한번 n% 연산자. 그다음에 어, 채용 구분 다음에요. 채용 구분을 표시했어요. 그다음에 어, 대괄호를 닫고요. 대괄호 닫고 다시 대괄호를 열 겁니다. 네, 대괄호를 열 건데 어, 대괄호 여시고 그 다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다음에 함수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개 라고 입력하시고, 대가로 닫고요. 근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3번에 채용 구분 머리끌에 TXT 채용 구분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은 네 번째, 음,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데이터에 오셔서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다가, 음, 등호 1, 1부터 시작을 하고요. 음, 순번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려면 누적 합계 그룹을 선택하면 1, 2, 3, 4, 1, 2, 3, 4라고, 어, 누적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바닥 글에, 페이지 바닥 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 x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다가 어, 등호 입력하시고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형식에 오셔서 형식 탭에 형식은 보통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보통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채용 회사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채용 회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작기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어, 이벤트에 갔을 때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다음 작성기 클릭하셔서. 어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시오.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시지 상자를 띄우고요. 메시지 상자에서 저희는 음 값을 입력받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을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a라는 변수는 내가 메시지 상자 띄었을 때 예를 눌렀을 때 예라는 값을 기억하거나 아니요를 눌렀을 때아니요라는 값을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어, 입력을 받겠습니다. 폼을 종료 폼을 종료 하겠습니까?라고 입력하시고요. 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네, 혹시나 종료하겠습니 니까 뭔가 글자가 좀 오류 같아서요. VB yes, no 라고 입력하시고요. VB yes, no 라고. Yes 아니면 no를 선택하시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음, 타이틀에 폼 종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종료. 제가 아 메시지 박스에 대한 가로를 닫지 않고 엔터 눌러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음, 이제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서요 폼을 종료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어 yes를 선택했다면 vb yes라면 그고그 yes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기억이 되어 있다면 a가 vb yes입니까? 그렇다면 두 커맨드 우리는 닫겠습니다. close 어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을 선택하시고요그 다음 폼의 이름은 채용회사 라는 폼입니다 라고 채용회사 라고 입력하시고요그 다음 어 세이브 없이 그냥 어 저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롬프트 표시하지 않고 저장 여부 묻지 않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에세이브 예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if 구문 and if 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금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서 폼을 확대, 입력하는 걸 확대하지 않고 어,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에서 yes나 no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값을 기억을 할 거고요. 그 값이 yes라면 저희는 폼을 닫을 거예요. 채용회사 폼을 닫을 거고요. 그냥 프롬프트, 뭐, 저장할까요? 아, 뭐, 메시지 띄우지 않고요. 그냥 제저, 저, 바로 저장을 하고 을 닫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채용회사 폼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현재 작업한 이벤트 연결하신 작업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에 봤더니 첫 번째 채용 회사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가셔서 채용 회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채용 회사 테이블을 이용해서 채용 그분이 계약직이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을 작성하기 전에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부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명을 추가하셔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인사 담당자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전화번호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는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 다음은 조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채용 구분이 계약직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채용 구분을 더블 클릭하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이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다가 계약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계약직 입력하시고. 다음은 전화번호. 음, 국번 뒤에 전화번호 필드가 좀 필요한데요.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와서요. 어, 마찬가지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체크는 해제하시고 전화번호 필드에 음, 국번 뒤에 전화번호는 어, 보통 지역번호 다음에 어, 하이픈 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숫자 다시 하이픈 나머지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국번 뒤에 그니까첫 번째 하이픈에 있는 어, 하이픈 D의 글자가 4로 시작하는 회사를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어, 첫 번째, 하이픈 다음에 있는 글자 한 글자가 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글,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드란 함수를 이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전화번호 필드에 가서요, 몇? 번째라는 어, 몇 번째 해당하는 위치 값을 넣어야 하는데 몇 번째 위치 값은 우리는 instr 음, 찾고자한 텍스트의 시작 위치 첫 번째에 표시되어 있는 시작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전화번호 필드에 가서요 전화번호 필드에 가서 누구를 찾을 거냐면 어, 국번 뒤에 있는 하이픈 빼기를 찾고자 합니다라고 빼기를 입력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instr 함수는 이 빼기가 어, 두 개가 있지만 첫 번째 빼기 시작 위치를 구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041이라고 하면 041 다음에 빼기가 있어요. 그럼 네 번째 라고 4라고 구해질 거고요. 02 다음에 빼기가 있으면 세 번째 있습니다라는 숫자가 구해집니다. 저희는 지금 구한 숫자에 어, 국번 뒤에 빼기 다음에 있는 글자를 가져올 거라서 더하기 1을 해야 빼기 다음에 있는 국번 다음에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면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어, 미드함수에 찾으실 필드 시작 위치 글자 수 입력하셨고요. 그 글자가 4로 시작하는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4라는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보를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할 건데요. 회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회사명의 필드에 오름차순을 선택하시고 일단 작성하신 내용을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클릭해 보시면 회사명,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명, 전화번호라고 해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해당된 회사와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를 계약직 회사라고 입력하시고요. 계약직 회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의 쿼리 위해 디자인 클릭합니다. 채용 회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음그 다음 필요한 필드를 먼저 배치를 하고 나서 다음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그 다음에 채용 구분, 임사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까지 가져왔습니다. 채용 회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를 입력된 주소를 그럼 주소라는 필드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받겠다 하면 대괄호 안에다가 어, 문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검색할 주소 일부를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근데 매개변수로 입력된 주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아니라 포함이니까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와도 현재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뒤에다가도 n% 연산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만능문자 별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변수에 입력된 주소를 포함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한다. 그럼 테이블 만들기 하시고요. 음, 테이블의 이름을 경기도 업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실행한 다음에 경기도 업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게끔 하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다음 작업한 내용을 우리는 커리를 저장하실 건데요. 이 커리 이름은 기업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실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하시고요. 검색할 주소 일부를 경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총 6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 왼쪽에 보시면 경기도 업체가 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회사명부터 주소까지 주소가 경기도에 해당한 데이터가 어, 추출돼서 테이블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되셨다면 경기대 업체 탭을 닫으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기업조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채용회사 더블클릭, 그다음에 취업추천 더블클릭합니다. 다음, 회사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회사명 가져올 거고요. 채용 구분별, 채용 구분 가져오실 거고요. 추천 인원수는 학번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 필드 조회하는 회사별 인원수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미리 저장하신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회사별 인원수라고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저장해 놓으시고요. 아래쪽에 어, 채용회사 취업추천 테이블 가져오셨고요. 학번필드에 대해서 음, 학번필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되 학, 아, 크로스텝 커리죠. 크로스텝 선택하시고 어, 회사명을 행으로 하실 거고요. 채용 구분을 열로 하실 거고요. 학번을 값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값을 표시할 건데요. 어, 학번 필드를 이용하여 계산하되 빈셀에는 별표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값을 표시하는 학번 필드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iif is null입니까? is null 조건은 카운트를 해요. 학번 필드의 값을 어, 필드를 카운트를 했을 때 학번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제 널 공백입니까?라고 가로 닫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별표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 하셨던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학번 필드의 값을 세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요약에 오셔서 지금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식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결과를 살짝 보시면요. 회사명, 계약직, 정규직 표시가 됐고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비어있는 뭐 없었던 부분에는 별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로스닥 커리 회사별 인원수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어,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졸업자 예정자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가셔서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 테이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예정자, 졸업자 예정자가 아니라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서울에 거주하는 졸업생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일단 문제 제시된 어,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번 더블클릭 하시고요.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전화번호, 네 번째 이메일 주소. 그 다음 지역이라는 필드는, 지역이라는 필드는 어, 주소를 이용해서 음 지역 필드를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지역이란 필드는 주소 필드를 일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졸업생이라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주소 필드의 값이 서울로 시작하는 졸업생만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필드의 값이 조건에 오셔서 서울로 시작한다. 라이크 like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서울로 시작한다 또는 서울 입력하시고 뒤에는 다른 글자가 와도 돼요라고 서울 입력하고 별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라이크 like 연산자 입력됩니다. 그래서 주소 필드의 값이 서울로 시작하는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서울에 거주하는 졸업생이라는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학번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해서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다음 세 번째 지역은 현재 어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음 지역 주소라는 필드는 없고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필드를 가지고요. 지역을 표시할 건데요. 지역은 left 함수하고요. instr 함수를 이용해서 국까지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에 가서 우리는 어 구까지 구, 구까지만 서울시라는 조건을 서울이란 조건을 주셨잖아요. 서울이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영등포구, 동작구 이렇게 가, 서울시 강서구라는 구까지만 어, 표시될 수 있도록 어, 필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라는 필드 앞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는 지역이라는 필드명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어, 지역이라는 필드명은 left 함수를 통해서 주소 필드에 가서 주소 필드에 가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건가? 글자 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주소에 입력된 데이터에 서초구, 강남구라는 굿자가 있는 시작 위치를 구해서 그 글자 수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글자 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 n str 이라고 입력하시고 주소 필드에 가서요. 주소 필드에 가서 구라는 글자를 찾아서 구라는 글자가 몇 번째 처음으로 몇 번째에 있습니다라고 위치 시작 위치 값을 구해주면 left 함수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 left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돼요. 구다음에 가로는 몇 번째 위치합니다라는 in_str 함수에 대한 가로였고요. 마지막 가로는 left 함수에 대한 가로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이란 필드를 작성하셨고요. 일단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디자인에 보기 클릭하시고요. 학번,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다음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지역, 전화번호 필드 내에서 네. 문제 제시된 이름과 그다음 지역과 데이터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서울 거주 학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서울 거주 학생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위해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졸업 예정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이름과 그다음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옵니다. 매개변수를 입력받아 전화번호 변경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클릭하실 거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은 전화번호 변경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조건은 조건은 이름에서 조건을 받습니다. 조건에다가 음, 이름에다가 조건은 음, 조건은 이름을 매개변수 입력받아 이용하시오.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어,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작성하시고. 그다음 음, 우리는 이름을 입력 받았어요. 어떤 걸 업데이트하실 거냐면요. 전화 업데이트는 전화번호 매개변수 를 입력 받아 이용하시오. 전화번호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전화번호도 입력을 받습니다. 매개변수로 변경할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작성하시고요.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전화번호 바꿔주세요. 라고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셨고요. 실행을 한번 클릭하시면, 변경할 전화번호 입력하래요. 010. 12341234 1234 라고 입력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이 주람에 대해서 라고 이 주람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 주람이고요. 전화번호는 01012341234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하나의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 졸업 예정자, 현재 작업한 컬리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저, 클릭하셔서 이 주람을 찾아 보시고요. 전화번호에 010-1234-1234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게 작성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된 내용, 열 러비 조절한, 열 러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